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발표하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응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중국도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해서 자, 일본의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지금 공인받은 IAEA가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중국이나 그리고 민주당이나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중국이나 한 몸이다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 위원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단으로 나눠져 있던 대응 기구를 총괄하는 종합 상황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 없다고 하는데. 더욱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이상 없다고 하는 국제기구가 발표를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적으로 발표한 어떤 기구도 믿지 말아야 한다. 자, WHO나 IAEA나 뭐 이 국제 관련된 기구들, 이런 기구들에서 발표하는 거,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원시인들이 아니면 아주 불신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IAEA 보고서 발표로 오염수 대응의 챕터가 달라졌다. 대책단 활동과 단식투쟁, 방일투쟁은 물론이고 원내에서의 입법과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등 대응 노력들을 체계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외 국가들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인데 중국과의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해외 국가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오염수 대책위원회와 원내 대책단이 함께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뒤에 5일날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보고서를 분석한 뒤에 그 다음에 뭔가 아니면 말아야지 분석한 뒤에 비상총회하고 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자 이거 투쟁을 위한 그런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보나 마나 그거 읽어보나 마나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IAEA가 오늘 안전하다라고 발표한 거 그거 분석 하나 마나 우리는 투쟁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회 상임위원회 최대한 많이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IAEA 보고서가 나오면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IAEA가 나왔으면 이상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이상 없는 걸로 대응해야지. 자, 이상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말하자면 카운터 파트가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임위 회의도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곳만이라도 열자 하는 이야기가 비공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를 보상하는 별도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은데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도록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팔리고 안 팔리면은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피해 입으라 해가지고 나는 그 책임은 전부 다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선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오염수 공동 대응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자, 이 김 원내대변인은 몇 개국에서 답변이 왔는데 방류 전까지 취합해서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다. 해당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나라 미국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만큼 이렇게 유달스럽게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자, 한국에 있는 그 석학들 한국에 있는 원자력 전문가들 그리고 원자력 학회도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와 싸우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농성한 우원식 이수진과 함께 릴레이 동조 단식에 나서겠다. 자 릴레이 동조 단식 나오려면 여기 하지 말고 일본으로 가라. 일본에 가서 해야지 왜 한국 국회에서 하나. 그래갖고 거기 릴레이 하면은 자 다음에 내 공천해 주세요. 나 잘 싸우고 있죠. 요걸 보이려고 한 것 아닐까. 자, 김영진 의원은 이날 단식을 시작하면서 인간이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가치를 과연 과학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나 싶다.
IAEA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AEA를 못 믿으면 앞으로 누구를 믿을까? UN도 못 믿고, WHO도 못 믿고, FDA도 못 믿고, 국제기구를 다 못 믿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유령과 싸우고 있고 귀신과 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 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장하오 대사는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 처리 시스템의 유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하고도 권위 있는 검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IAEA 같은 국제기구가 검증했으면 됐지. 또 어떤 기구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의회에서는 일본 측이 해양 배출 계획을 적극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협상해서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각 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처리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협상하고, 국제사회, IAEA는 그러면 일본 국내 사회인가? IAEA는 국제기구가 아닌가?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 대사는 IAEA가 일본에 전달한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일본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이상의 진행 상황을 돌이켜보면 일본 측이 결과를 미리 설정하고 증명과 추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음모론을 또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에 관계없이 일본 측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우리는 중간에서 어떠한 과학에 대한 존중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국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한국을 선동해가지고 중국,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 멀어지게 하고, 지금 이 한미일, 이 삼각축이 만들어지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 축이 동남아에 구축되는데, 그래서 일본을 계속 때리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 지금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본, 중국에서 55기 원자력이 있는데, 대개 거기가 우리 쪽으로 보면은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나오는 게 삼중수소가 일본 후쿠시마보다 무려 50배나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거나 환경단체들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일본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강조하고 있는 게 중국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개 한 몸이 된 것 같다. 드디어 상대방이 하나가 돼 있고 그래서 둘이 딱 의기투합이 된 걸 보니까 자 민주당과 중국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다. 정말 이들은 국제를 상대로 국제기구를 상대로 상식과 수치와 과학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